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신당을 끌어가고 있는 용불사 청관이라고 합니다. 2021년도에 정말 대박날 것 같은 띠. 대박날 것 같은 띠. 올해 참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. 많이 힘들었어요. 내가 뽑고 싶은 띠 중에는 삼재가 속해 있어요. 56세 을사생들. 참 악삼재. 44세 정사생. 뱀띠들이죠. 내년 다 나가는 삼재가 될 거예요. 나가는 삼재지만 운도 같이 휩쓸려서 맞물려서 들어요. 을사생 같은 경우는 대운이 들어오는데 늦게 대운이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. 악삼재 때, 날삼재 때 명으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거기에 신줄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 자빠질 거란 말이지. 그치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. 그러면 나한테 들어올 때도 엄청 힘들고 사업도 무너지고 뭐도 했을 거란 말이지. 근데 내년에는 평으로 갈수 있다라는 게 보여요. 금전으로 치는 거든 뭐든 이제 사람으로 치는 것든 약간 이렇게 평범하게 흘러 넘어간다. 사고수 나는 것도 조금 줄어 보이고 다른 정사생 뱀띠 같은 경우는 운이 막 시작되지만 삼재가 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을사생하고는 약간의 상반된 요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요. 운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날삼재가 더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지. 올해 만약에 나쁜 게 3이었다면 내년에는 한 반반 정도. 정사생 뱀띠들 가장 내년에 대박 날것 같은 띠 하나를 꼽자면 66세 병신생. 자, 완전히 성주 중에 대박 성주. 이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금전으로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. 올해도 나쁘지 않아요. 이제 올해 성주운이 들어오면서 내년에 나이는 좀 있지만 내가 하고자 했던 사업운을 늦게라도 펼친다면 나쁘지 않고, 이분들은 또한 자식들이 조금 좋은 걸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. 내가 앞전에 말년운 좋다고 했죠. 이분들은 60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말년운으로 조금, 남자분들은 자손으로 조금 고생하는 분도 있었겠지만, 아니, 참 좋다고 보여요. 자, 내년에 분명히 대성주 중에 늦깎이 대성주가 들어오는 분들이에요. 예를 들면 6월 7월이 생일이신 분들, 올해 후반기부터 뭔지는 모르는데 뭐가가 잘 되는 것처럼 흘러갈 거예요. 올해 후반에. 음력으로 12월 지나고 내년 1월달 초에 들어가면서 무엇인가가 내가 하던 사업이 주춤주춤주춤 했던 것들이 확 치고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요. 자손을 봐야 되고, 결혼을 하실 분들 있죠. 이 사람으로 복이 들어와요. 사람으로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기인이 들어오고, 만약에 사업을 하시거나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을 초반에 조금 잡아주시면 내년 후반기로 가서는 금고통이 좀 쌓인다고 보이네요. 내년 66세죠. 올해 65세고. 자, 그분들한테 난 박수 쳐주고 싶어요. 축하드립니다. 내년에는 기인도 들어오고, 기인으로 인해서 금전이 들어오는 해운년이고, 또한 자손들이 조금 복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건강만 조금, 이 성주가 들어오기 전에 건강으로 좀 치지 않을까 싶어요. 다른 게 없어요. 말년에서는 건강 조심해서 이 건강 지키는 게 가장 복이기 때문에 이것만 좀 지켜주신다면 아무런 집안의 우한가한은 보이지 않습니다. 초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손을 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내년에 아마 금전운이 조금 크게 보이는데, 기인도 세게 들어오고, 금전도 들어오고, 식구도 늘 것이고, 웃을 일이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